네, 이제 트윈모션에서 이미지 익스포트 하는 과정하고 비디오 내보내는 과정 진행을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일단 이미지로 변환되는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우선 이제 좀 구조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세팅이 다 되고 조명이라던가 이런 세팅이 다된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클릭하고 네, 여기서 미디어에서 이미지 선택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이미지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블랙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제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정해지면서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 정해진 화면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세팅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 세팅. 자,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 컷이 들어갔고, 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다른 이미지 뷰를 뭐 하겠다. 그러면 뭐 네, 여기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뭐 뷰를 잡아놓고 네 크리에이트 이미지 해주면 두 번째 카메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미지에서 이 모어 부분 네뭐 시간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아실 거예요. 시간은 이제 바꾸면 시간대가 바뀌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밤이 되기도 하고 아침이군요. 아침에 어쨌든 밤 네, 늦은 밤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네. 좀 밤으로 할까요? 좀 늦은 시간으로.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분위기 바뀌겠죠? 얘는 이런 시간대, 이 시간대. 그, 모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카메라 세팅 옵션이 있고, 로컬리제이션, 웨더, 라이팅, 뭐 DOF하고 백그라운드 쭉 있어요. 뭐 이게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아웃풋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내보내기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웃풋 사이즈를 이 미디어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FHD 부분을 4K로 바꾸던가 아니면 모어 부분의 사이즈. 네, 이거는 이제 커스텀 사이즈로 바꿀 수가 있고요. FOV는 이제 광각 뭐 이거 망원 그 개념이죠. 필드 오브 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펙티브 코렉션은 이제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이소점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세워주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세워준 다음에 화면 변환하고 좀 이렇게 이제 뭐 진행 좀더할수 있고 이게 이제 비네티 부분을 왜 이제 이런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어두워져요. 예, 모서리 부분이 그래서 비네티 부분을 이렇게 하면 네, 모서리 부분이 밝아지죠. 주로 저는 이거를 안 쓰는데 뭐 포토샵에 가서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아, 잘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미지 부분으로 가보면 이제 로컬리제이션은 이거는 뭐 밤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로컬 노스 옵셋으로 뭐 그림자 방향 바꿔주고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밤 씬에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웨더는 이제 뭐 날씨 바꿔주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구름이 낀 날, 뭐 비가 오는 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네,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별로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눈이 오니까 외부에서 반사가 늘어나니까 좀 밝게 보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이팅 부분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GI를 높여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네,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GI를 높여줘봐야 큰 효과가 네, 없어요. 그렇죠? 네, 큰 효과가 없고 뭐 여기서 문 파워를 늘려도 네, 문 파워를 늘려도 네,
지금 현재는 달이 뜬 시간대가 아니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이 부분은 네, 달이 이 뜨는 시간대로 시간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 될것 같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우선 이미지로 가가지고 시간대를 네, 이렇게 밤 네, 밤으로 진행을 해주고 밤으로 진행을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아까 왜 우리가 문 파워 부분도 네. 네. 하고 문 파워에 네, 저기 지금 달빛 보이세요? 예. 네. 아, 별, 별의 밝기. 그 다음에, 뭐, 달의 모양인 것 같은데, 지금 달은 안 보이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밤으로 세팅을, 그 밤에 되면서 이 조명 자체가, 되게 밝게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 카메라의 세팅, 웹빛이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이제 좀 자동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밝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조명 값을 좀 보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재는, 이미지 부분에서, 네, 카메라에서는, 네, 일단, 노출 값을 보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주고 GI를 낮춰볼까요? GI. GI에서는 크게 네, 낮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GI는 그래도 네, 난반사되는 효과들이 좀 나야 전체적으로 좀, 좀 빛이 풍성해지거든요. 네, 여기 이제 문 파워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 너무 어두워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조금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앰비언트, 네, 앰비언트는, 네, 앰비언트도 이제 조금 어둡다고 느껴지시면 앰비언트를 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태양빛은 지금은 이제 밤이라서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좀 밝게 느껴지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명값을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명을 조절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네 이 조명 값을 조절을 하면은 이제 다음 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조명을 조절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세팅을 조명 값을 아예 많이 낮췄어요. 조명 값을 지금 네 하나는 500, 그림자 있는 거는, 네, 그림자가 있는 부분은 500이고, 네, 그림자 없는 것도 500. 그래서 많이 낮췄는데, 많이 낮추니까 이제 조금 여기 밝기가 예, 조금 적당해지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봐서는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트윈모션이 카메라, 로 따지면 노출을 자동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명값을 막 낮춰도 마치 그 요즘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두운 데 가면 당연히 어두운 데 맞춰서 자동으로 오토 그로 노출값을 맞추고 햇빛이 있는 데 햇빛이 강한 데 가면 또 자동으로 햇빛을 노출을 맞추는 것처럼 약간 자동으로 노출을 맞춰주고 있으니까 그냥 조명을 딱 낮췄다고 해서 그 밝기가 바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러니까 카메라의 노출값을 자동으로 지금 뭐 저희가 특별히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낮 시간대에 또 조명은 네 지금 이대로는 또 맞출 수가 없어서 네 이대로는 맞출 수가 없어서 그 양쪽 시간대를 그 한 번에 조절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기로는 이 양쪽 시간대를 적절하게 맞춰서 전체 밝기를 다한 번에 맞추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서는 지금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뭐 카메라를 일단 네, 조금 다시 세팅을 해보면 이제 내부가 좀 조명이 좀전 밝았으면 하는데 이래서 이제 조명 값을 또 여기서 네, 지금 50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원래 있었던 대로 맞춰주면 네, 이렇게 밝기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도 조금 이제 조금 좀 밝기가 좀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또 예, 카메라 세팅 이쪽에 가보면 네, 또 아까 저 우리가 세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은 지금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두 개를 다 만족시키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네, 이게 좀뭐 단점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에 하나씩 뭐 처리를 한다면 어쨌든 처리는 할수 있으니까 네, 뭐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실 때 조명값만 그때그때 좀 바꿔서 좀 해주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카메라 세팅은 됐고요. 그래서 내보내기에서 여기 이제 내보내기에서 이미지를 지금은 이제 1번, 네, 이미지 1번에다가 이미지 1번 카메라의 세팅이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1번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보면은 특별한 건 없고 맥스 리플렉션, 맥스 라이팅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이런 반사들에 있어서 효과를 좀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체크하시는 게 퀄리티가 좀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를 반사나 이런 것들 값을 좀더그 이제 잘 적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네, 스타트 익스포트를 눌러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네,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여기에서 바로 익스포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당 이미지를 그 이미지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더가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작업 화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아마 퀄리티들이 좀더그 렌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보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렌더 사이즈를 될수 있으면 크게 거시는 게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V-Ray나 이런 거에 비하면 렌더링을 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큰 사이즈로 해서 하셔야 디테일들이 좀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해서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